Hola, hola, buenos días, buenas tardes. Oh, buenas noches. ¿Qué tal? ¿Cómo están? 네, 안녕하세요. 미라솔 스페인어 솔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뭐 체인점 아니면 프랜차이즈 이런 단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연쇄 추돌 사고 자세히 보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쉽게 얻으실 수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표현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Cadena de restaurantes. 한번 더. Cadena de restaurantes.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Muy bien. 자, 잘 읽으셨어요, 여러분들. Cadena가 지난 시간에 우리 체인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식당들의 체인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체인점이 되는 거네요. 여러분들은 이런 식당 체인점, 프랜차이즈 생각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식당이 어디일까요? 물론 지역이나 아니면 연령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거는 맥도날드라든지 그죠? 버거킹 이런 패스트푸드점이 있을 것 같고요. 커피숍으로는 스타벅스라든지 뭐 국내에서는 그 외에도 다양한 커피숍들이 존재할 수 있겠죠. 자, 우리 한번 예문 살펴볼게요. 첫 번째 예문. 홍콩 반점 es una cadena de restaurante chino. 한번 더. 홍콩 반점 es una cadena de restaurante chino.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Muy bien. 자, 홍콩 반점. 너무 친숙한 이름인가요? 홍콩 반점은 es una cadena de restaurante. 그죠? 식당 체인점이야. 근데 어떤 식당? Restaurante chino. 중국 음식, 중국 음식점, 식당, 체인점이다, 프랜차이즈다 이런 표현인 거죠. 레스토랑테 치너라고 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레스토랑테 코레아노인지.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예문 쓰실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아래 보시면 카데나 데 카페테리아스 이렇게 카페테리아로 갈아치울 수도 있고요. 혹은 카데나 데 로파, 그죠? 의류 체인점, 의류도 그 브랜드 이렇게 체인으로 내는 곳들이 있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현, 체인점, 특히 뭐 식당이나 커피숍 등을 예문으로 살펴봤습니다. 우리 여기서 같이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 다른 표현으로 또 만나볼게요. Nos vemos. Ciao, ciao.